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 이거는 전두엽까지 어떻게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도 뭐 일종의 이제 소리 신호는 똑같은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경로를 따라서 이제 뇌까지 가서 뇌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뭐 자기가 들어본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관련된 기억들과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기억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감정들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과 이제 묶여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지식이 되면은 알고 있던 지식이 이제 덧붙이게 되고 이제 근데 이제 전전지역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지식이다 아니다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판단하는 것들이 거기서 또 관여를 하게 되겠죠. 수업 시간에 전혀 모르는 얘기면은 뭐 거기에 흥미를 갖고 들으면은 재미있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지식을 듣든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에 덧붙일 수도 있지만은 관심이 없거나 전혀 딴 얘기 같으면은 뭐 왼쪽 귀로 들렸다 오른쪽 귀를 흘리듯이 실제로는 뇌까지는 가지만은 어느 순간 그 신호가 사라져서 뭐 기억에도 남지 않고 있고 그렇게 돼서 뭐 전혀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는 듣고 또 어떤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한 시간을 얘기를 해도 한 시간을 다 듣지는 못하거든요. 예. 어떤 부분은 듣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멍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떤 얘기가 오면 또 듣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청각 정보가 쭉 가는데 어떤 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얘기는 듣고 어떤 얘기는 또 잠깐 못 들었다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모든 감각이 청각을 포함해서 모든 감각이 일단은 뭐 뇌로 전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거나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모든 신호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하거나 무해하거나 아니면 익숙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어떨 때는 지금 우웅 하는 소리가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늘 깔려 있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뭐 옷을 입어도 옷을 입은 느낌을 현재는 못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변화가 있다든지 소리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소리의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재미있는 얘가 이제 그 뭐 칵테일 파티 효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못 듣고 이제 자기가 대화하는 상대하고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그룹에서 하는 얘기들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가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얘기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느 순간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 과정을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됐을 텐데 그런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명히 자극은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까지 이게 들어오느냐 그럼 자기 이름이라든지 연예인 이름이라는 것은 의미까지 해석된 신호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뇌까지 왔다가 필요 없을 때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early selection 이제 초기에 걸러지느냐 아니면 late selection 이제 정보 처리의 후반기에 걸러지느냐 그런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예시들은 이제 후반기에 걸러지는 late selection을 지지하는 그런 근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럼 전전두엽 단계까지 왔다가 뭐 이렇게 아무 필요 없어 스팸 처리 하듯이 이렇게 쉽게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꼭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알려드렸듯이 이제 청각이라는 건 감각이니까 그냥 뇌로만 모이는 신경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달팽이 핵에서 뇌간에 있는 핵에서 거꾸로 그 달팽이 관으로 보내주는 원심성 신경 섬유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발견되지는 꽤 오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계속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뭐 굉장히 큰 소리가 갑자기 꽝 났을 때 이제 귀를 보호해주는 효과 그런 것들도 있지만 최근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그 소리를 좀 변형시킨다든지 신호를 떨어뜨린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팽이 핵에서 달팽이 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달팽이 핵 윗부분인 아까 말씀드린 임페리 올리브에서도 달팽이 핵을
억제하는 효과, 아니면은 그 시상에서 다시 임페리 올리브를 억제한다든지 해서 꼭 방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만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은 거꾸로 아래쪽을 뭐 탑다운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조절하는 그런 회로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자극이 들어올 때 필터링 하는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칵테일 파티 효과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선택주의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원신성 억제 뉴런 요게 관여를 한다고 요즘 최근에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집중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뭐 무한하다고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뇌가 쓰는 전략이 주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관련이 없거나 뭐 의미가 없는 신호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처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있거나 중요하거나 이제 그런 신호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처리를 하는 기제를 통해서 뇌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장 중심에는 전전두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두엽이 뭐 시상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는 신호들을 이제 억제하는 것들이 뭐 많이 밝혀졌는데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 시신경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보면은 다 감각이기 때문에 모이는 신호만 있는 줄 알았는데 특히 청각이나 시각은 거꾸로 나오는 신경들이 이제 밝힘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청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 신호를 왜곡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와서 아마 주의 집중 단계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선택적으로 뭐 들어오는 여러 소리 신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걸리는 과정에서 관여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르는 거는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있나요? 아니면 뇌가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다일 텐데요. 이제 의지라는 건 자신의 관심이 있거나 자신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뇌 그게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뭐 그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깔려있던 기억들 같은 것들이 건드려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라면은 그런 이제 모르는 소리 신호라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자기가 잘 뭐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자기가 의식을 안 들여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이제 집중이 가게 되면서 소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짠 더 처리가 잘 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자극에 따라서는 바텀업이라고 해서 뭐 예쁜 연예인이 만약에 앞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의 집중이 가듯이 계속 연예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본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경험이나 기억에 기반해서 어떤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의 집중이 끌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 뇌가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예. 영어 듣기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뭐 이제 연예인 얘기를 예. 하면 내 의지는 저 얘기를 듣지 말아야 하고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연 내 뇌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가 예. 그러니까 이게 청각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의지랑 관련이 없이 얘가 맘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뇌는 근데 잘못은 없죠. 그냥 들어오는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는 일단 귀에서는 뭐 모든 신호가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을 테고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필터링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경험이나 관심사, 그 다음에 현재 자기의 집중도에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소위 다른 데로 관심을 뺏길 여지들인데 그러니까 모든 자극들이 시각, 청각을 통해서
나를 봐달라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쇼핑몰, 홈페이지 보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경쟁을 하는 순간에서 어떤 게 이제 그 관심을 갖느냐, 주의주침을 받느냐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신화거나 관심이 있거나 자기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겠죠. 그게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예. 마음대로 나는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과 바텀업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게 이기느냐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 뭐 그 마음을 독하게 먹는 사람 또는 이제 바텀업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너무나 강렬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느 거로 이게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 이제 원심성 억제는 이것이 뭐 칵테일 파티 효과 같은 데서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멍 상태에 있잖아요. 예. 전혀 옆에서 밥 먹었어 그러는데 그냥 완전히 나는 인지는커녕 지각도 못한 경우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전두엽까지는 신호가 오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 원심성 억제 뉴런이 이때도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은 기계적으로는 돌아가고 있을 텐데 이제 멍 때린다는 거의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준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 자극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뇌가 멍 때릴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해야다든지 해서 현재 뇌 안에서의 정보들이 인풋인 거죠. 몸 상태든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 그 자체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차단된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뭐 시각을 집중했더니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내부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필터링 되는 과정이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링의 이제 방법이 원심성 억제 그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나요? 그 원심성 억제라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은 말초 그 수용체 자체를 조절하는 게 있지만은 주로는 뇌 안에서의 메커니즘이 메인입니다. 아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전전두엽이 어떻게 보면 주의 집중의 이제 그 헤드쿼터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지만은 거기서 그 시상이든 아니면 다른 대뇌 피질로 이제 신경세포 연결이 되면서 그 신호들을 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주의 집중에서는 메인이지 원심성으로 이제 말초 그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부수적인 그런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전두엽이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쯤에서 요까지는 다 들어오는데 예. 여기서 버리는 개념인가요? 버릴 수도 있고 어디까지는 들어와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처리가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는 네. 못했어도 뭐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련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신호들이 억제가 돼 있으니까 이제 기억으로 넘어가거나 인식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뇌는 무한하다 뭐 1%만 쓰고 예. 99%는 못 쓰고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부모님들 세대에서 저희 부모님들 세대 그 위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 어떤 누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뇌는 왜 아까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그 세간의 그 믿음이 맞는 건지 예. 그리고 정보 처리의 한계와 예. 같이 결부지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뇌가 일부분을 안 쓰고 있다면은 아마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쓰는 부분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찍을 수 있거든요. PET
검사를 보면은 그 포도당을 얼마나 소모하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쓴다는 것들은 말이 안 되고요. 뭐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뇌를 지금 100% 다 쓰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통해서 필요하거나 중요하거나 관심 있는 그런 정보만 골라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진화 사전에서 주의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책에 그래서 이제 회사로 비유를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 재밌어서 한번 인터뷰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얘기였죠? 그냥 사장. 네네. 예. 그러니까 사장 너무 바빠서. 예. 그러니까 그 뭐 뇌에서 정보 처리되는 과정을 뭐 회사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사장님 있을 테고 부장님, 과장님, 뭐 대리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제 그 말단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정보가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걸 못 보고 굉장히 일부적인 일들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장으로 올라가면은 여러 차원의 정보가 모이고, 이제 과장님들의 이제 정보가 부장한테 모이고, 그것들이 사장한테 모이게 되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은 잘 모르죠. 하지만 전제적인 정보를 받아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일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사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뜨거운 거를 만질 때 이거를 바로 이제 손을 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사장님까지 보고를 하고선 띄면 우리가 조직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사원들 간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과장님들끼리 아니면 부장님들끼리 해결돼서 사장님까지 안 돼도 전결로 처리되는 그런 과정들. 예를 들면 우리가 걸을 때 발목의 위치나 무릎의 위치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신경 안 써도 걸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길이 뭐 계단이 갑자기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그때는 관여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뇌는 뭐 몸무게 2%지만은 거의 에너지 20%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이제 뇌를 에너지를 최소하게 쓰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전결로 처리해서 에너지 사장님이 이제 일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전결로 처리해서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복잡하거나 새롭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거나 관심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장님이 개입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만 더 자세하게 보게 하는 주의 집중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사전 측정 논쟁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지시를 받은 그 학생이 예. 하나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멍 상태에 빠진 건 그런 비유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자극이 분명히 이제 소리인지 뭔지는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사람 말 같은데 의미가 없으니까 관심을 끌거나 또는 자기와 관련이 없는 정보라고 되니까 이제 흘러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멍 상태를 어떻게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 이렇게 그 불경을 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거나 그런 효과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호들은 이제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주인 이게 새로운 거니까 뭐 필요한 거나 중요한 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니구나 하면은 이제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들었다 흘리는 그런 과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비유를 하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예. 좀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그 뇌세포는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책에 오늘 교수님 만나기 전에 교수님 쓰신 그 섹션 예. 다 읽어봤더니 그 내용은 그 워딩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뇌세포는 이제 유전에 의해서 뇌세포는 수는 타고 태어난다. 예.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촘촘히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뇌세포가. 예. 그냥 그 숫자만은 의미가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7살 전후로 해서 많이들 이제 연결되지 않은 뇌세포는 소멸이 된다. 예. 라고 하는데 그 맞는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뭐 어른들도 뇌세포가 새로 생긴다 그런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하나도 없다는 논문하고 생긴다는 논문이 거의 한 달 사이로 나와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확실히 있는 것들이 알려졌긴 했는데 일단은 신경세포가 발생 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서로 연결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서 경험을 하면서 모든 연결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신경세포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세포들도 죽어가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라고 하는 과정들 통해서 이제 필요한 연결들은 강화가 되고 필요 없는 연결들은 잘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커가면서 얻는 경험들 그래서 아 이런 정보는 많이 처리되면은 그 연결은 강화가 되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연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예를 든 건 뭐냐면은 신경세포들의 모양을 보면은 뭐 쥐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세포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신경세포가 모여서 뇌를 이뤘을 때 그 퍼포먼스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신경세포의 수로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코끼리나 고래가 더 똑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제 연결 패턴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것들이 현재 가장 중요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쥐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뇌 기능을 설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요새 뭐 굉장히 커넥턴 프로젝트든지 그런 걸 통해서 뇌의 연결성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냅스를 잃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 시냅스를 잃었다는 거는 이제 친구를 새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그 축사토이가 가 있다가 세포 다른 신경세포 옆에 가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세포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쪽에는 그 신경세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라고 할 수 있는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화 전기로 전해진 신호가 나중에 신경전달 물질로 바뀌면은 그 대화를 안테나로 받아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생긴 거는 이제 없던 것들이 생기는 거고 강화가 된다는 거는 살짝만 얘기해도 얘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제 뭐 오래 친구들이면 어만 해도 알아듣는 것 같이 조그만 신호에도 얘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 아니면은 팔이 하나만 있었는데 만나는 게 두 손을 잡는다든지 세 손을 여러 번 이제 잡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시냅스가 이제 강화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시냅스가 형성이 되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예. 어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 시냅스를 잃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러니까 시냅스를 만든다는 것은 친구 사귄다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시냅스가 강화되면은 친구들이 이제 사이가 깊어진다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저 먼 친구는 그냥 뭐 페이스북과 SNS로만 연결이 되고 그냥 뭐 좋아요만 누리다가 이제 실제로 만나서 하든지 카톡으로든지 뭐 대화의 빈도 하루에 몇 번을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냅스가 강화가 된다는 것들은 그러한 서로 대화하는 빈도가 확실히 많이 늘어나면서 2차적으로 뭐 친구들이 서로 친하면 닮아간다는 것과 비슷하게 물리적인 변화가 동반되면서 그러한 대화의 친밀도가 강해지고 뭐 한 친구가 아주 강하면은 뭐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강한 시냅스가 형성됐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면은 기분을 알듯이. 예, 예.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정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뭐 야 알지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게 쫙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틀?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자극을 봐도 사람마다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다른 것들은 뭐 커피를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커피를 보면은 같이 마시던 여자친구, 어떤 데는 어디서 마셨던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커피를 봤을 때 연결되는 신호들이, 연결된 시냅스들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쉽게 떠올리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딱 봤을 때, 새로운 거지만, 치환을 시키잖아요. 예. 어떤 개념을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얘기지만 아 전에 이 개념에 치환을 시켜서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돼. 또 어떤 거는 그 치환할 개념이 없을 때 예. 이것도 시냅스가 연결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른 의미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정보들을 섞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과 담배칭을 이제 하는 과정이 되면서 이제 관련이 되는 정보가 이제 묶여지면서 이제 기억이 확장이 되거나 어떨 때는 이제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그러면은 시냅스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그것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반복되거나 계속 우리가 떠올릴 때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 시냅스가 이제 세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새로운 시냅스가 바로 생긴다고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이제 지식의 지식도 시냅스라고 봐야 되나요? 일종의 그렇게 봐야죠.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된 그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당연히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관심과 의지가 있어서 배우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억지로 수업 시간에 앉아서 배울 수가 있는데 뭐 억지로 앉아 있더라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되면은 새로운 개념들이 되는데 관심이 없다면은 뭐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끝나는 거가 될 텐데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존에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과 매칭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새롭다는 것만으로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갖고 있는 감정이나 흥미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들어올 때 그 더 흥미를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예는 이제 영어 발음 같은 경우에요. F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발음, 우리가 한글로 표현이 안 되는 발음들은 우리가 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거는 인식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게 이제 시냅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제 그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뭐 받아들이거나 인식하는데 분명히 필요할 테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거라면은 우리가 관심이나 흥미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